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와랜드입니다. 세상에. 자, 토스카넬리가 이렇게 손톱이, 그래서 구독자님이 이제 중품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를 소개하는데, 자, 이렇게 멋진 아이들은 자, 정면에서 봅니다. 요렇게, 이렇게 측면으로 갑니다. 완전히, 몇도에? 90도인가 75도 각도로 봅니다. 자, 토스카넬리가 이렇게 멋집니다. 자, 요번 영상은 3번 토스카넬리 4종 세트입니다. 애기 4개밖에 안 준대. 그런, 네, 맞습니다. 하나에 4만원짜리 4개면 얼마예요? 16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50%면 8만원. 아이고, 누가 50%에 사냐? 요새 더 싼데. 자, 그러면 62% 할인을 합니다. 결제는 6만 원만 내시고, 택배비는 내가 내죠. 당연히 6만 원만 내시고, 4개를 받습니다. 그럼 얼마? 2만 원이 안 되잖아요. 자, 15,000원 꼴이 딱 15,000원이구만, 그럼. 자, 제가 자랑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나는 농부다. MBS 나는 농부다라는 채널에 농사 잘 짓기로 소문나서 저를 취재해가서 저의 다큐를 찍어주셨습니다. 세상에 4개월 만에 6만 조회, 나는 이런 조회는 처음 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MBC 생방송 오늘 저녁 또 출연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제가 14년 정도 됐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암 수술을 했고, 지금은 완치가 돼서 완전히 건강하고 건전한 다육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스카넬리 보셨죠? 무조건 3번 4개, 3번 달라 그러세요. 아유, 토스카넬리 왜 이렇게 어려워? 3번 달라 하고, 돈은 6만 원이니까 내가 택배비 냅니다. 하나에 15,000원이 안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14,000원. 14,000원. 왜냐면 택배비는 가야, 그저 내야 가니까. 자, 4종에 6만 원이 15,000원이면 기절초풍 가격입니다. 왜? 포트를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15cm 포트예요. 15cm 포트예요. 현재 우리 농장에서 이렇게 4만 원씩 다 파는 아이들이에요. 무조건 다 4만 원이에요. 맞잖아요. 다 4만 원이에요. 다 4만 원. 자, 하나씩 따져봅니다. 자, 토스카넬리 오늘은 얼마? 14,000원, 14,000원. 자, 수량이 많겠어요? 아이고, 그러게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해성마리아 돌기금. 왜 이렇게 싸게 파냐고 물으신다면, 예, 맞아요. 저희 자리빼기를 합니다. 여름에 이 아이들은 다 굳혀졌잖아요. 여름도 잘 납니다. 자, 요 아이는 해성마리아 돌기금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구요? 대부분 자구 없는 것도 있나? 자구는 다 있네요. 예, 자구는 다 있습니다. 군생으로 키워보시고, 자, 현재 우리 농장에서 4만 원에 판매합니다. 오늘은 15,000원. 택배비는 내가 물어요. 그러면 14,000원 꼴. 자, 그 다음에 블루드래곤. 세상에. 얼마예요? 지금 현재 우리 농장에서 4만 원 판매합니다. 오늘은 15,000원. 아유, 택배비는 내가 냅니다. 세상에. 블루드래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6만 원에 3개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죠. 제이드 스타금, 아유, 어차피 내가 늘렸잖아요. 제가 거금을 주고 종자를 들여서 제가 늘려서 제가 키웠잖아요. 아, 이거 하나 더 선물하지 뭐. 예, 맞습니다. 그래서 62%가 할인율이 62%가 됐고, 토스카넬리 어렵습니다. 3번 달라 하셔요. 3번 달라 하셔요. 자, 3번 달라 하셔요. 3번 달라 하시면 4개가 이렇게 갑니다. 2개에 2개, 이렇게 4개가 갑니다. 자, 이렇게 가고, 내가 이렇게 잘 키우기까지는 어떻게요? 흙이 좋다고, 흙좀 구매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영상을 쭉 이어서 보기 바랍니다. 네, 구독자님들, 제가 이어갈게요. 아유, 우리 농장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거 좀 만들어 달라, 이거 좀 팔아라, 이거 좀 구해 달라. 퓨메센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포기 나눔에서 이렇게 7.5cm 포트예요. 한 개는 7,000원이요, 세 개는 2만 원. 예, 맞습니다. 자,
만든 표 포기 나눔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세 개를 뭉텅이로 심어버려. 아유 세상에. 자, 퓨베센스 하나는 7,000원, 요즘에 한 8,000원 만원 가죠? 맞습니다. 자, 요 색감 보세요. 색감. 제가 이 아이는 꽃대를 다 자른 아이고, 얘네는 구독자님이 보기 때문에 꽃대는 안 잘랐잖아요. 자, 퓨베센스 하나는 7,000원이고 세 개 하면 떼고 2만원. 같이 구매하시면 택배비 없이 그런가요? 어머, 그러네. 어머, 딱 택배비. 아이고, 내가 택배비가 없기는 뭘 없어요. 내가 내지. 자, 세 개 2만원에 하시면은 제가 택배비 뭡니다. 5만원 이상은 내가 물고 5만원 미만은 구독자님이 물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그 노끼란이 노란색이 꽃필 때 제가 이렇게 군생 분해 식재해서 많이 판매했습니다. 자, 노끼란 하나에 얼마요? 8,000원. 세 개면 24,000원 다 떼요. 세 개 무조건 2만원. 왜? 합식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꽃대는 다 자를 때가 됐어요. 이렇게 떨어지죠? 꽃대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꽃대는 떼고 제가 보내드릴 테예요. 자, 꽃대 떼고 세 개를 합식해서 가는데, 요 아이들은 이렇게 입장이 조금 떨어지면 아래에다 놓으시면 되고, 또 입장이 떨어지는 쪽에서는 요렇게 아가야들이 뿡! 뿡뿡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꽉 차잖아요. 꽉 차잖아요. 자, 얼마나 멋있는 퓨베 저기 노끼란인지 쩐쩐쩐쩐쩐 이렇게 멋져요. 이렇게 멋져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구매하시면 맞아요. 퓨베센스는 하나 사시면 7,000원이고 세 개 2만원, 노끼란 하나 사면 8,000원, 세 개 하면 2만원.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께 같이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같이 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 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솜은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흑, 창흑.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 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두 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코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다섯 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다섯 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 같은데, 예,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